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미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 검정색 링컬룸 하나, 15cm 라운드 풍선 한 개, 검정색 260 풍선 다섯 개, 흰색 260 풍선 하나, 투명색 260 풍선 하나,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30cm 검정색 링컨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충분히 불어주시고 바람 살짝 빼시면서 원만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 주시고요. 다음은 15cm 라운드 풍선. 자, 표주복 바 같이 나오면 안 되고요. 자, 동그랗게. 자, 이렇게 맞춰 주시고 표시 상태에서 양쪽 쥐꼬를 함께 잡아서 묶어 주세요.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검정색 260 풍선. 바람을 충분히 불어주시고요. 적당히 불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방울 하나 넣어서 피치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거미 동통부, 동통부를 밭에서 한 바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자, 핀치 부강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핀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넣어서 이 부분을 남기신 상태에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이 부분을 잡아서 한번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신 상태에서 자, 꼬리 부분 한번 함께 묶어주세요. 라운드 풍선 꼬리 부분 한번 묶었죠. 여기서 핀치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자, 방울 먼저 만들어서 핀치를 걸어주시고 자, 한 개 더 핀치를 걸어서 다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끝에 부분이 잘라주시고 바람에서 한번 묶어주세요.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핀치 두 개 있고 여기 핀치 두 개 이렇게 됐습니다. 다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거미의 다리가 되는 거죠. 바람을 충분히 불어주세요. 불어주시고 손가락 다섯 개 정도 당겨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다섯 개 정도 당겨주시고 앞에 부분을 묶어주신 상태에서 방울을 하나 묶어주시고
다음 조리꼬리. 조리꼬리 하겠습니다. 조리꼬리. 다음을 조리꼬리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숟가락 다섯 개. 이렇게 넣고 잡아서 밥을 올려주세요. 다음은 피치. 같이 넣어주시고, 다음은 손가락 다섯 개만큼 잡아서, 자, 여기 다섯 개만큼,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딱 잡아주세요. 조리꼬기식으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밥을 얹어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피치. 되죠? 똑같이 이제 같은 크기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고기를 먼저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바람을 빼시면서 방울 하나 나오죠. 그래서 방울 한, 자, 끝부분을 잘 돌려주세요. 그러면 피치가 됩니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방법으로 같은 방법을 이제 4개 만드셔야 됩니다.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을 잡아서 중간 부분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거미에 자, 이 부분 핀치 두 개 부분 사이에 꼬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세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만들고 조리꼬기 해서 넣어주시고 사이에 방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만큼 잡아서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피치를 하나 만들고 손가락 다섯 개만큼 잡아서 조리꼬기를 해주시고 바람 좀 밀어주세요. 밀어주시면서 자, 바람 좀 밀어주셔야 이 중간이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같은 크기만큼 잡아주시고 여기서 다시 핀치하게 바람 좀 밀어주신 상태에서 손가락 일곱 개 잡아주시고 방울 만들고 보리꼬기 하나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밑에 부분은 틀어주시고 바람을 빼시고 핀치를 넣어주십니다. 핀치
총 이제 거미의 발이 총 8개죠. 8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만드는 자리 3개를 하나씩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돌려주시고 중앙의 핀치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한 번씩 다시켜 주세요. 같이 이쪽 부분에는 다리가 총 6개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개는 반을 잡아주시고 거의 몸부분 있죠? 몸부분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프레임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투명색 260 풍선, 투명색 260 풍선 조금만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바로 살짝 빼주시고요. 처음에 거미 앞부분부터 조금 발붙여서 발붙이 핀치 부분과 이 사이로 해서 한번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너무 이게 넓게 잡아버리면 이게 머리에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 머리에 걸쳐질 정도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게 잡아주셔야 돼요. 발이 총 8개이기 때문에 작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많아도 4개, 작으면 3개 정도 작게 잡아주시고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쭉쭉쭉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쭉 하시면서 조금만 해주시고 연결시켜주시고 같이 작게 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해서 반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 쭉 하시면 됩니다. 이제 머리 둘레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작게 잡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서 눌러주시고 그 부분 잘라주시고 눌러주시고 우선이 터졌는데 제가 다시 ASR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했는데 자 이걸 다시 ASR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짝 넣어주시고 이제 완성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리고기를 바깥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핀치나 방울을 아래쪽으로 해주시고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얘는 방울 같은 경우도 뭐 핀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보이시죠? 보리고기가 항상 밖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 인육공 풍선 흰색 인육공 풍선을 스프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만드는 방법은 이쪽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프링 만든 다음에는, 자, 보이시죠? 자, 거미의,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쥐구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화이트를 흔들어서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보이죠? 그래서 범인 모자가 완성되었습니다.